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조건 출제제는 무료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의 강의를 다 들으셨은 무료 특강을 다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존의 강의들 무료 특강은 진짜로 중요한 강의 중심으로 많이 갔고요. 물론 오늘도 중요해요. DSM-5에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하고 또 모성도 워낙 사실 그림이 매년 나오는 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림이 꼭 나오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모성 그림 특강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호르몬 특강까지 가려고 했더니 너무 수업이 길어져서 어차피 호르몬 수업 시간은 성인 시간에 다시 한번 가기 때문에 수업 외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호르몬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오늘 수업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건데요. 첫 번째는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7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카페든 개인적으로 뭐 밴드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에 걸쳐서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DSM-5. 사실 DSM-5가 아니죠. DSM-5TR이라고 해서 약간의 변형된 DSM-5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게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아니 중요한 게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DSM-5 TR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DSM-5를 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모성 사진이라고 했는데 현문사에서 물론 현문사인데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걸리면 잡혀갈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현문사에서 제가 발췌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료로는 못 드림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그쪽에 뭐 저작권료를 내고 받아왔거나 아니면 제가 이걸 다 손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눠드리는 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제가 발췌하는 거는 어차피 제가 선문사 책을 구입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로 배포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이 수업을 들었는데 저 그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과서에 없는 그림도 있고 있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득이 올해 책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로 직전 책, 작년 책을 사용했고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될까봐 작년 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책 과거에 우리 책이 없거나 아니면 제가 처음 보는 그림인데 이 그 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뭐 이러신 분들은 직접 다운받는 건 어렵지만 아마 학원에 제가 좀 얘기를 해놔서 학원 사이트로 볼 수는 있게끔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건 사실 막 몰입해서 보실 필요가 없고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지금 한번 봐놓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훑어보시면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아마 오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다 얻어가신다면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DSM-5가 두 문제가 나와요. 물론 두 문제가 나올 때는 사실 정확히는 한 6점, 8점 정도 예상하긴 하는데 두 문제가 무조건 두 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두 문제 나올 때 그러니까 2점 정도가 우리가 오늘 볼 진단 기준이나 진단 방법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간호나 치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제 정도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 모성에서 이제 크게 한 문제 정도를 예상하면 적게는 6점에서 많게는 8점 이 정도를 오늘 고르는 걸로 여러분들이 건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7월 강의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사실 여기는 세부 범위는 제가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이 세부 범위는요, 조만간 7월 강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학원 사이트 게시판에 요거 그대로 여기 이제 범위 내용이 채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몇 회 정도 진행된다,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7월 강의는 10회가 진행돼요. 그리고 9월 강의는 8회가 진행되고요. 자, 7회, 8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범위는 지역 먼저 시작하고요. 21일에 전국 모의고사가 학원 측을 중심으로 아마 치러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저희의 수업은 다 토요일 날 시작해요. 왜 토요일 날 시작하느냐? 제가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작해요. 그런데 몇 명이 사실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19일 하루만 금요일에 실시하려고 해요. 요거는 약간은 확정인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토요일이 좋아요. 그럼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예상하는 건 혹시라도 토요일에 우리 직강생분이 저는 절대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그 사람 아직도 있어? 뭐 이런 사람부터 시켜가지고 그게 누구야?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강생을 한 10명 정도 예상해요. 그래서 10명이면 이제 한 제가 개인적으로 시점을 해드릴 수 있는 정도 범위긴 하지만 혹시라도 더 많을까 봐 10명 이상이 되면 사실 하루에 다 채점을 받으시는 게 다 너무 곤욕스러운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요 하루만
금요일 날 시작을 금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뭐냐면 좀 죄송하지만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와서 좀 채점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왜냐면 인강생분들에게도 이제 올해 한 번씩은 오셔서 채점을 받게끔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 사전에 미리 신청을 주셔야 돼 인강생분들은 그리고 직강생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채점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채점 다 해드리고요. 채점을 다 해드리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진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세부 진도는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고 뭐 진도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6월이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남은 횟수는 몇 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은 진짜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하루의 지역을 다 봐요. 하루의 성인을 다 봐요. 환장하겠죠? 그 많은 내용을 하루에 다 본다고?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밤을 새고 오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 경기도 이렇게 뭐 4등으로 선생님, 4등으로 합격한 선생님 이런 선생님 그리고 뭐 지역에 몇 분, 70몇 점을 합격하신 선생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본인들은 이걸 다 채우기 위해서 정말 전날에 밤을 샜다.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상담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매주 상담을 해드릴 때 상처를 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뭐 제가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막 나쁘게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답안지를 서로 봐주보면 답안지를 쓰신 분은 민망하고 그 답을 보는 저도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좋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처받기 싫어서 밤을 새고 부득이 전과목을 다 공부하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 진짜로 상담받을 때 좀 싫은 소리 듣기 싫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공을 정말 더 고득점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정말 뭐 왜냐면 경험치가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 제가 사실 교육학은 몰라요. 저희 여러분들께 뭐 교육학을 제가 뭐 완성시켜 드릴 자신은 당연히 없지만 전공만큼은 이 커리를 제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범위 내로의 점수는 만들어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냐. 올해는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1교시 시험을 봐요. 제가 진짜 시험 시간처럼 만들어봤더니 다 놀고 계시더라고요. 왜? 쓸게없어. 처음에는 내가 막 1시간만 몇 30분 막 이렇게 90분 시험 이렇게 90분 1교시 90분 뭐 쉬는 시간 10분 하세요. 뭐 20분 하세요. 나머지 90분 했더니 왔더니 다 놀고 있어. 사라져 있어요. 그니까. 왜냐면 두 개 혼자 먼저 풀고 가가지고. 근데 답을 받아보면 다 백지.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선생님 이 시간을 땡겨서 상담이라도 조금 더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확실한 건 7월에 상담을 받으면 9월에는 굉장히 좋은 답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간을 조금 당겼어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그리고 10시 10분에서 11시 20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좀 잘 쓰실 분이 있을까봐 1시간에서 1시간 10분으로 한 거고 점심은 이제 1시간은 그래도 먹어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로 밤을 새시고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실지는 제가 모르지만 진짜로 그때쯤 되면 본인들이 정말 박차가 가해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줄다리기를 해요. 너는 뭘 낼지 물론 저한테 너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당신은 뭘 낼지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범위에 하루에 성인 다 보면 그 하루에 성인 다 보는 만큼은 내가 그래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다 보고 오겠다. 대부분 그런 마인드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간에 한 시간에 어쨌든 뭐 잠을 막 줄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때문에 한 시간에 점심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단 문제 풀이 시간은 12시 20분부터 진행돼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왔더니 아무도 없어. 이미 다 도망가고 없어. 왜? 선생님 저 시험 30분 만에 끝나던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냐면 8월 1시간 왜냐면 상담이 굉장히 주거든요. 저희의 하반기 강의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10분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 분이라도 더 받고 일찍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 튀고 없다. 혹은 점심도 이제 김밥 한 줄로만 끝내고 싶어요. 저희는 30분 만에 점심을 다 먹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12시에도 문제풀이가 진행될 수 있으니 요거는 이제 지금은 제가 혹시나 그래도 완벽하게 1시간 반 동안 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놨다. 절대 1시간 20분을 채우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채우셨어요. 하지만 이게 물론 9월, 10월, 11월은 달라요. 9월, 10월, 11월은 다르고 제가 얘기하는 건 7월. 7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7월에 정말 백지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문제를 던져줬을 때 키워드나 뽑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까지는 알아요. 상반기에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하지만 문제 내용을 쓰라고 했다. 내용에 대한 정답을 쓰라고 했을 때 사실 풀 문장이 만들어지는 풀 센텐스가 만들어지는 건 아직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7월의 시간이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0시 20분부터 저는 5시 30분까지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3, 4시간, 4시간 정도 해가지고 문제만 풀어드렸는데 올해는 문제풀이 플러스 요약 을 한 번 더 해드려요. 근데 요약은 사실 지금도 5, 6월 강의도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약 플러스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국시문제까지 다뤄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좀 밀려서 성인은 국시문제를 좀 하루에 풀려고 이렇게 별도로 이제 시간을 별도로 잡고 있는데 자 여기서의 요약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뭐죠 워드를 최대한 쳐서 드릴 거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 국시에서 요약이나 우리 교과서에 빠져있는 요약 내용들을 같이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교과서 요약을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로 뭐 교과서에 빠르게 국시에서 다뤄줬다는 논점이란 말은 뭐냐면 임용이 한 번도 다뤄지지 않고 나올지 말지 모르는 그런 논점들 하지만 그런 논점들도 요즘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잡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제 한 뭐 4시간 10분 정도로 늘어났다. 이 정도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지금 5시 반 이후로 잡고 있는데 5시 반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별적인 상담이 들어가요. 자, 상담은 이제 올해는 좀 어떻게 하느냐 뭐 옛날에는 제가 아줌마다 보니까 얘기할 때 말이 길어져. 왜냐면 오셔가지고 답안 상담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인생 상담이 되어 있어요. 막 한 시간씩 와가지고 막 저희 남편이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어머 그러시면 공부에 방해되죠 막 이러면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느 순간 물론 공부 상담을 대부분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인생 상담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거는 과감히 쳐버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랑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재밌거든요. 반응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른 남아있는 선생님들에게는 불편감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상담은 일단 인당 30분으로 제한한다라는 그런 룰을 줬어요. 그리고 그럼 선생님 30분 동안에 A형, B형 이게 상담이 다 가능해요? 솔직히 7월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7월에는 A형, B형 둘... 정말 제가 너무 이게 7월에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냥 딱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쓰레기예요.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종이 낭비를 이 비싸고 두꺼운 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빈칸을 빈칸도 못 채우고 이게 도대체 한글이야 뭐 외국말이야 이렇게 할 만큼 쓰레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거기서 이제 키워드 한두 개씩 찾아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지금 하지만 진짜로 그렇다는 건 농담이고 농담은 아니에요. 반은 이렇게 진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7월에는 그만큼 본인들이 무슨 답을 쓰는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70% 합격하시는 분들 100% 시험을 준비하시는 100% 중에서 떨어지는 분들을 100% 해볼게요. 떨어지는 분들의 100% 중에서 70%는 실력이 없어서 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공부량이 없으면 떨어져요. 근데 30%는 뭐냐? 공부량이 돼요. 스터디하면 막 자기가 다 가르쳐줘. 그리고 나 공부도 꽤 오래 했어.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요. 제가 그런 분들을 분석했거든요. 답안지를 다 받아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답안 작성 요령을 몰라요. 본인만 아주 본인의 글로 신나게 뭔가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내요. 그리고 특히 또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제 친구들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옛날 교육이 뭐였냐면 하나라도 더 써라. 하나라도 더 쓰거나 뭔가 아무거나도 쓰거나 길게 꽉만 채워서 내면 교수들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0.1점이라도 좀 더 준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요즘에 젊은 교수님들은 짤 없어요. 다 꺼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말을 쓰면 그렇게 길게 쓰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얘 모른다. 몰라서 주절주절 거린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7년 가까이 여러분들의 답을 봐보니까 그 채점자의 마음이 보여요. 채점자의 마음이 뭐냐면 정말 딱 키워드가 들어있는 사람을 그리고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채점자들의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공부한 내용만,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아주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상담이라는 게 인생 상담 아니에요. 답안 상담이에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하신 답안 A, B형 중에서 일단 7월에는요. 30분으로 제한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B 둘 다는 못 봐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제출하시고 저는 그 속에서 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AB를 다 제가 봐드렸더니 1인당 1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교정해야 되거든요. 답안은 형식적인 부분도 합격자의 답안을 갖춰줘야 되고, 내용적인 부분은 합격자의 답안을 갖춰줘야 되는데, 형식부터 정말 너무 힘들고,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런 내용, 이런 키워드는 넣으세요라고 막 많이 교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7월에는 일단 AB형,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것 중에서 AB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정해서, 그럼 이제 저희들은요, 순서를 정할 거예요. 순서를 정하면 저는 한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예상한다. 그럼 10명 다 오는 날은 첫날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다들 일이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한 8명 정도 예상했을 때 30분이면 처음에는 좀 길게 좀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30분씩 8명이면 그것만 해도 4시간이잖아요. 5시에 끝내는데 4시간이면 9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효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AB형 문제 중에서 일단 7월 한 달은 임의로 선정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출하시고, 저는 임의로 채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돼요.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해요.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독설을 날려요. 뭐 이런 쓰레기를 저를 보라고 하신 겁니까? 막, 뭐 진짜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마음의 소리가 그렇게 울리는 거죠. 막.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답안지가 채점자의 눈으로 볼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올해는. 왜냐면 작년에 이걸 해가지고 3년째 했을 때는 되게 효과가 좋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더니 합격하신 분들도 제가 최근에 계속 만나니까 이것만큼은 횟수를 한두 번이라도 좀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 쓰레기를 내서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30 퍼센트는 구제해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30분간 시간을 제한하고 A, B형 문제 중에서 한 타입을 개별적으로 한 타입이에요. 이 사람은 A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B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선정해가지고 채점해서 30분 내로 상담을 해드리고, 자, 이 상담하는 내용은 문제풀이, 답안, 낙서, 이 형식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을 1대1로 옆에다 앉혀놓고 교육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직접 채점해가지고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여기서 사실 직각은 월 2회 채점 가능, 그리고 인강은 월 1회 참여해서 채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직강은 오시면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웬만큼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쓴 거는 그래도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20명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아는 분이 20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20명이 오거나 20몇 명이 오면 제가 그렇게 뭐다 해드립니다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은 일단 2회다. 2회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인당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뭐 와봐야 10명 안팎, 그러면 대부분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강 선생님들도요, 사전 예약 사이트를 열 거예요. 카페에다가 미리 사전을, 내가 무슨 요일에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해서 채점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그리고 모든 그 합격자 선생님들이 똑같이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자기네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럼 언제 이렇게 채점을 해드는 게 좋은가요? 그랬더니 7월 초에 해주는 게 자기네들은 도움이 됐다. 왜냐면 아예 답안을 쓰레기를 내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다 채점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인원이 제한될 경우에 7월 초에 받는 분이 있고 7월 말에 채점을 받게 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만에 하나예요. 저는 결코 그렇게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막 3, 40명이 온다, 뭐 이런 미라클, 막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광고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40명은 솔직히 매일매일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불가능하거든요, 시간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그냥 무조건 7월 초에는, 왜 갑자기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7월 초에 무조건 일단 여러분들이 직강생을 제외하고 인강생분들은요, 그 카페에다가 답안지를 좀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람 거 이거는 꼭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들의 답을 발췌해서 몇회 정도로 줌으로 답안 분석을 해드려요. 그럼 이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거는 그냥 줌으로 분석했지만 여러분이 줌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 바쁜데 못하러 들어와. 어차피 그다 줌으로 한번 하고 새벽에 하거든요.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학원 사이트에 업로드 돼요. 이 개념은 뭐냐면 타인의 답안을 보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AB형 중에서 하나만 채점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솔직히 다른 A도 궁금하단 말이야. 내가 단답을 어디까지 써야 되지? 서술은 어느 정도 길이로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타인의 답안을 통해서 내 답안이랑 한번 비추어봐라. 이런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답안 분석을 해드린다. 그래서 이게 지금 7월에 그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 왜냐면 지금 저의 이제 병폐가 뭐였냐면 인강 선생님들을 다 챙겨드리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물론 앞에선 슬퍼하고 뒤에선 욕하고 다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강 선생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모든 선생님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합격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7월 초에는 꼭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답안지가 좀 잡힌다. 그리고 뭐 9월이나 뭐 10월 이때쯤에는 불안하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쓰고 있는지 불안하니까 한 번쯤은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는 정말 매일 받으니까 좋았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안을 그냥 가급적이면 절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강 선생님은 일단은 7월에 1회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주시면 찾아오세요. 토요일이니까 하루, 우리가 10회 중에 하루 정도는 나를 낼 수가 있잖아요. 뭐 못 내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와이 살아가지고 못 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이제 전화로 답안 상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을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화는 말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막 두 시간까지 막 전화를 잡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분은 두 시간이지만 저는 몇 분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거의 열몇 시간을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사람은 몇 명 없고, 실제로 전달해주고 싶은 내 메시지만 다르게 다른 사생활 스토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인강 선생님들에게 전화 상담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뭐라고요? 하루 찾아오시라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학원의 수강증을 보여줘야지만 그 답안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인강 선생님들이 저에게 예약을 해주셔야지만 답안지나 이거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좀 취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올해의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요. 제가 합격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교육학이 있으니까. 작년에 변수가 정말 교육학이었거든요. 교육학 12점, 뭐 10점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교육학은 여기서 다 알잖아요. 아, 나도 그랬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가슴을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정말 교육학 때문이었는가? 전공에 구멍은 없었는가? 전공에 실수는 없었는가? 올해는요, 그 전공의 구멍과 실수를 막으세요. 그 구멍을 막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내용적인 부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채워들려고 노력하지만 두 번째 형식적인 부분의 구멍도 채워야 되거든요. 다 알면 뭐예요. 정말 재작년에 어떤 선생님이 있으셨냐면 답안지를 채점 받는다고 딱 오셨는데 테트리스를 쌓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답안지 이렇게 두 줄짜리 답안지가 있으면, 아니 갑자기 왜 색깔이 자꾸 바뀌죠? 자, 두 줄짜리 답안지가 있으면 기억하고 막 이렇게 쓰시고, 또 주의점 막 이렇게 쓰시고, 니은 막 여기다 쓰시고, 디귿 막 이렇게 쓰시고, 리을 막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기가 막 아무데나 막 수저 박아놓고 막 선 긋고. 그러니까 뭐냐면 답안지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면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건데, 이런 답안지는 나는 할 거 다 했다, 네가 알아서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를 판단해라, 이런 얘기예요. 다 구워버려요, 여러분. 교수님들은 그렇게 자비로, 그러니까 물론 나쁜 분들은 아니지만 워낙 출중한 답안이 많기 때문에 답을 찾아볼 수 없는, 뭐가 정말 핵심 단어인지 모르는 이런 답은 그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서울 굉장히 초시였는데 높은 점수를 합격했어요. 이런 것만 교정해도 바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합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은 젊고 빠릿빠릿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쉽게 교정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반대로 제가 사실 고시를 그래도 3년 정도는 했는데요. 그러면 자기만의 답안 작성의 고집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 추천하는 거는 여러 번 답안 교정을 받아.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이면은 좀 내가 전고 몇 회 시험 안 봤어 그럼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몇 회는 받아보셔야 답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나아가는 학습 진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잠시 하고요. 쉴게요. 쉬고. 물론 20분밖에 안 했지만 뭐 이거는 수업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요, 내려가셔서 자료를 받아오세요. DSM-5 TR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오시면 10분 후부터 DSM-5 TR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